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안업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보안업체 경험자로서 보안업체에 취업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안업체 웬만하면 취업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워낙에 취업이 잘안 되다 보니까 보안업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의외로. 그래도 뽑히는 사람 뽑혀요. 근데 그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카열팁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분이 보안업체를 들어가고 싶지만 법문이 지금 좌절돼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하는데도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열팀이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카열팀이 들어가시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출동 보안입니까? 시설 보안입니까? 자, 출동 보안은 뭐냐? 순차자 같은 거 모르고 왜, 출동 나가는 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S1, 캡스, KDT 텔레캅, KDT 텔레캅. 시설 보안요? 그럼 시설 보안은 뭐가 있냐면, S택. 제일 많은 게 S택. 그리고 프로 에스콤. 좋은 친구들. 그리고, 기타 영세한 업체도 몇개 있습니다. 시설 보안. 그 시설 보안이면, 에스텍으로 가시겠네요. 에스텍, 맞죠? 요쪽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으로, 그러니까 본인 지역이 어디예요? 본인 살고 있는 지역.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거기에 걸리는 업체 근무지가 다르거든요. 서울, 오케이. 서울이면 무조건 뽑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두 군데 면접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두 군데 면접 보신 데가 근무지가 어디예요? 자, 근무지가 어딥니까? 보통 S택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가 서울 같은 게 엄청 많아요. 보통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빌딩. 서울이면 빌딩, 그리고 박물관, 그리고 쇼핑몰, 은행, 그리고 주식거래소,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보통 이렇게 있어요, 맞죠? 그리고 병원까지 7군데 있습니다. 본인이 면접군 근무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확한 지역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빌딩이냐, 아니면 병원이냐, 아니면 주상복합 아파트냐, 아니면 박물관이냐, 아니면 종합 쇼핑센터냐.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근무지마다 사람을 뽑는 어떤 기준이 좀 약간 틀려요. 거의 비슷한데 다릅니다. 이걸 찍고 넘어가야 돼요, 카일님이. 아, 현대 SNS. 아. 자, 프로 에스콤. 잠깐 다시 적을게. 프로 에스콤. 그럼 에스텍은 안 보셨네요? 에스텍은 안 하셨네?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에스텍 있고 프로에스컴 현대 시네스가 있는데 요세 군데 솔직하게 얘기하게 거기서 거기야. 에스텍이 덩치만 크지 거기서 거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세 군데 전부 다 최저시급이에요. 최저시급 시간당으로 돈을 매기기 때문에 월급은 거기서 거기예요. 대우는 오래 다니면 에스텍이 좀 낫긴 해요. 월드타워 현대메카 좀 카열팀이 또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카열팀이님, 혹시 뭐 전과 같은 게 있습니까? 벌금 전과 같은 거 있나요? 벌금.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누굴 때려가지고 폭행죄로 뭔가 구속이 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보안업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범죄 경력 유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범죄 경력. 범죄 경력 쉽게 얘기해서 벌금 이상의 형이 있으면 지원 박탈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아무나 해주는 거 없어요? 오케이. 전과 전무하고요. 그러면 가능해요. 에스텍은 면접 안 봤죠, 카열님. 에스텍은
S태그 면접 안 봤죠? 에스텍이 사업장이 엄청 많아요, 서울은. 너무 많이 깔려 있어, 맞죠? 웬만한 어떤 보안 들어간 데는 다 깔려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왜 에스텍은 그럼 왜 면접 안 보신 거죠? 평이 안 좋아서? 여러분, 에스텍 같은 거 네이버 지식인 쳐보면 욕 엄청 많, 장난 아니에요. 근데 퇴사자들 욕 엄청 많이 남겼거든. 그만큼 덩치가 크니까 퇴사자도 엄청 많거든. 유독 에스텍만 맞아요, 맞죠? 뭐, 프로 에스컴, 현대 SNS, 뭐, 좋은 친구들은 뭐, 찾아보기 힘든데, 유독 에스텍만 막 보면, 막, 업체에 대한 욕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카페에도 많고요. 근데 이거는 뭐, 보안업체 특성이니까, 에스텍이 집 가까운데요. 아.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보안하시 중요한 게 나이도 보거든요. 나이도. 근데 이거는요, 모든 보안업체가 입사 퇴사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에스텍이 유독 덩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게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28살? 28살이면 괜찮아요. 좋은 나이야. 보안업체에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나이. 그리고 보안업체의 근무 특성상 근무 패턴이 주주야야 비비 아니면 아니면 주당비 아니면 당비 이거 퐁당퐁당이라고 하죠 퐁당퐁당 예 퐁당퐁당 아니면 주주비 야야비 요런 식으로 간다거나 보통 요런 식입니다 근무식 패턴이 그럼 에스텍을 한번 보세요 에스텍 에스텍은 분명히 될 거야 에스텍은 왜 추천하냐 하면 자 보안업체 급여는 거기서 거기 왜냐 다 최저 시급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 없어 왜냐하면 사업장이 엄청 많아요 사업장이 엄청 많음 자 서울에 웬만한 큰 건물에는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된다 그리고 카열님한테 카열님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냥 잠깐 하고 때려치울 거 아니죠? 이 일을 잠깐 하시고 그냥 그냥 경험상 몇번 했다가 때려치우고 하신 거 아니죠? 아 그냥 뭐 지금 당장 할거 없으니까 그냥 잠깐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나와야지. 1년 이상요? 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잠깐 하고 할 거면 의미가 없어요. 오래 해야 돼. 왜냐하면 에스텍도 약간 직급이 있기 때문에 직급이 쌓이면 저 돈이 솔직히 보안업체는 큰 비전은 없어요. 큰 비전 없는 대신에 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짬밥 좀 차고 하면 급여가 좀 오르거든요. 나는 호봉제라는 거 만들어 놨어요. 에스텍 같은 경우 다른 업체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엄청 크진 않아요. 대신에 10년 이상 해가지고 승급되고 이제 등급이 오르게 되면 팀장을 달 수가 있거든요. 팀장을 달았을 시에는 교대 근무가 아니라 주간 근무로 바뀌게 돼요. 무조건 주간 근무. 팀장은 교대 근무를 안 써요. 팀장 하려면 최소 10년 해야 돼요. 이쪽에서 아무 사고 없이 10년. 그리고 계약 유무에 따라 해지될 수 있고 다른 사업장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머리가 반삭이라고 했죠?
사실 보안업체는 비전 생각하는 게 그냥 오래 일할 수 있는 거 그거 보고 생각하셔야 돼. 돈막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그리고 머리가 반삭보다는 그냥 적당히 단정하면 돼. 적당히 단정. 투블럭도 별로고요. 반삭보다는 적당히 단정하면 돼요. 그냥 불쾌감 일으키지 않을 정도. 반삭은 안 돼. 왜냐? 여러분, 보안업체가 반삭을 왜 피처하는지 아세요? 상대방,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안업체에서 가장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방계.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 쪽에 건물 들어오는 손님들 있죠? 사람들한테 친절한 인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반삭을 하게 되면 뭔가 조폭 같고 깍두기 같잖아. 본인이 생각해보세요. 카열님 만약에 인상도 좀 많이 봐요. 인상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돼. 적당히 단정하면 돼. 반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뭔가 나쁜 인상을 심어주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카열님이 면접 보신 것이 보자. 아, 볼게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잖아. 그럼 님한테 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어보러 왔는데 반삭을 한 깍두기 같은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월드타워, 현대백화점 이런 데는 알려주세요. 불특정 다수가 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괜히 물어보려고 갔다가 님그 머리 스타일 보고 안 물어본다니까. 아니면 그거 가지고 클레임 걸 수도 있어요. 업체한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껌딱지가 안 걸릴만한 사람 뽑아야 돼요. 채용을 할 때.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외모나 어떤 겉으로 봤을 때이 사람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그런 사람 뽑거든요. 왜냐하면 보안 업무 자체가 그냥 보이는 게 일이에요.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이 사람이 뭔가 외모상에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 불쾌감을 줄수 있는 어떤 올드게이머님 들어가 보세요. 우리 추노 왕제 올드게이머님 뭔가 불쾌감을 줄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 하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머리가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키는 그 정도면 충분해.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팁을 더 하나 얘기해 줄까, 카열님? 그렇죠. 머리를 좀 기르시고요. 면접 보실 때좀 똑바로,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시원시원하게. 아마 가시게 되면 약간 그 특유의 보안업체 분위기 때문에 기가 눌려요. 기가 눌리더라도 내가 평소 목소리보다 좀 크게 얘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또박또박 얘기하세요. 보안업체는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대답 잘하는 사람 뽑아요. 대답 잘하는 사람. 대답 잘하고 목소리 큰 사람. 왜냐면 보안업체가 군대거든, 군대. 보안업체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대답 잘하고, 묻는 말 대답 잘하고, 목소리가 좀큰 사람을 원한다. 보안업체 들어가면 님이 2등병, 2등병. 여기 약간 군대 병장들이 비슷해. 군대랑 좀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오면 막내잖아. 그럼 적당히 굴려서 써먹어야 되는데, 고참시키면 바로 대답하고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합니다. 똑똑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똑똑한 사람이면 이쪽 업계에 들어오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면접 볼 때도. 그리고 하나 더 팁. 요즘에 대부분의 보안업체는 이건 출동 겸비도 시설 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출동일이 시설이든 간에 입사하기 전에 신인 경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신인 경비 교육이 뭐냐 하면 경비원, 그러니까 뭐 보안업체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경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 수유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STX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합격이 되면 그 회사로 그 신인 경비교육을 보내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카일님 확실하게 뽑으려면 신인 경비교육을 사설을 받을 수 있거든요. 돈을 좀 줘야 돼요. 사설 돈을 주고 받고 나서 입사를 하면 오히려 보안업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카일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보안업체에 들어갈 때 신인 경비교육이 없으면 사람 뽑고 나서 그 사람을 또 보내야 돼요. 신인 경비교육.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공백이 생겨요. 보안업체의 특성상 사람을 빨리 이렇게 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수급을 해야 되는데, 뽑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경비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럼 보내야 돼. STEC 같은 경우에는 STEC 자체의 어떤 신인 경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근데 글로 보내면 일주일 정도 또 시간이 소모가 돼요. 2박 3일이긴 하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무 다 꼬여버리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또 미뤄져요. 근데 업체를 뽑는 그 업체 입장에서 사업장 입장에서는 빨리 사람을 좀 수급을 해가지고 근무를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경비교육 안 받아가지고 보내야 된다 하면 또 일주일 정도 또 시간적 공백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카일님이 입사하기 전에 사설로 신인 경비교육을 이수 받아가지고 이수증이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와가지고 바로 다음날부터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님도 좋고 업체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뭐 업체 가기 전에 업체에서 신인 경비교육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돈을 들여서 신인 경비교육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설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카열님 돈이 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님이 이쪽에 확실하게 부른다 생각하면 그냥 하루 일당 그냥 준다 생각하고 듣는 게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카일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만약에 신인 경비교육을 받으면 님을 우선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적으로. 왜냐? 이 카일TV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했구나. 보통은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냥 이제 괜찮은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카일님 만약에 면접 보시게 되면 님처럼 이렇게 신인 경비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원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쉽게 말해 뭐냐? 보안업체를 들어오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한 사람이란 말이죠. 대부분은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 친구 그래도 일하고 싶어가지고 사설로 돈 주고 교육을 받고 왔네. 우리 입장에서 좋지. 바로 다음 달부터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경쟁 어떤 면접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쓰기가 편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따면 사설로 하면 무조건 써준다. 범죄 경력도 없지. 나이도 어리지. 키는 그 정도면 충분해요. 키 작아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면. 그래서 사설로 이걸 받으세요. 사설로. 사설로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경비교육을 먼저 받으세요. 사설로 지금 주말이잖아요. 업체 찾아보고 난 다음에 검색해가지고 경비교육 신청해가지고 받고 한번 취업을 해보세요. 그럼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외모도 머리도 반삭하지 말고, 반삭하면 왠지 상대방한테 뭔가 이제 좀 불쾌감을 줄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아까 왜 반삭기 왜 불쾌감을 주냐 하면 업체에 들어가 모자 같은 거안 써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장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 빌딩 같은 경우에 정장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장 입고 근무하는데 머리가 짧다, 반삭이다. 그럼 조폭으로 하지 않겠어요? 본인을 조폭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깍두기에다가 인상 별도 좋지도 않은데 정장까지 입고 있어. 뭐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봐. 그런 경우 발생하지 않겠냐고요. 업체에서 뽑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가. 아니, 가발을 왜 써요? 가발을 왜 써? 그냥 머리 기른 상태에서 다시 단정하게 해가지고 면접 보면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보안업체 근무지는 많기 때문에, 설령 면접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데또 지원하면 된다. 가발 쓰지 말고요. 머리 기르시고요. 머리 기르시고 적당히 한 상태에서 하고, 그리고 겸비교육 이수 받고요. 겸비교육 2박 3일이거든요. 요거 돈 주고 하세요. 잠깐 얼마인지 보자. 자, 볼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 얼마 정도 되는지. 자, 수강료가 12만 5천만 원이네. 좀 비싸네. 자, 서울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 여기 보여줄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요거 지금 보면 서울 강서구의 KBS 겸비교육원 수목금 하네요. 자,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24시간. 자, 여기 보면 총 3일간의 시민 경비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 교육 입시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경비 분야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봐봐요, 취업 활성까지 해준다고 하잖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와, 사람 많네. 자, 교육비 12만 원. 여기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대에서도 해주는 데 있어요. 찾아보면 돼.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아니면 카열이 일단 아니면 에스텍 같은 데 먼저 면접을 보시고 나서 아니다. 아,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카열님이 저거 경비교육 받고 나서 하면 무조건 뽑아줄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뽑아준다. 내가 장담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신인 경비교육을 안 받고 지원을 해요. 물론 안 받고 하면 그 뽑아주는 쪽에서 경비교육을 해주긴 한데 시간이 걸리잖아. 바로 못 쓴단 말이에요. 경비업체 입장에서는, 보안업체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근무자가 들어와야 대근 안 서거든요. 대근을. 땜빵을 안 하거든요. 땜빵하면 지금 근무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 내가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빨리, 밑에 직원이 와줘야 근무를 덜수 있잖아. 아무튼, 요렇게 하시면 무조건 뽑힐 겁니다.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일단, 반삭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반삭. 반삭을 하면 적당히 단정한 거. 적당히 단정한 머리로 면접을 보시기 전에, 웬만하면 신인 경비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시기를 바란다. 아까 보시니까 교육비는, 3일 간격으로 진행이 되는데, 12만 원 정도 한다. 그리고 교육부 받고 나서 에스텍으로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 면접을 본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병원은 피하세요. 하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요. 에스텍에서 그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그냥 그왜 지역 광고 보지 마시고요. 요것도 팁을 드릴게요. 자, 카일님 팁을 드릴게. 에스텍 시스템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통합 전화번호 있어요. 통합 전화번호. 통합 연락처 전화한 다음에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지역 있잖아요. 그거 전화해가지고 그쪽에 전화하면 문자도 연결 줄 겁니다. 본인 근무지랑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사업장을 거기로 이제 연락해가지고 면접을 보면 돼. 물론 사람이 이런 것도 봐도 되지만 그런 것보다 에스텍 시스템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있기 쉽은데. 자, 대표 전화 있네. 대표 전화 전화해가지고 연결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반사기 상대 일단 면접 보세요. 네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뽑힐 거예요, 무조건. 근데 반삭을 왜 했어요, 근데 반삭을?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반삭을 왜 했냐고. 아, 반삭하면 위험해, 반삭하면. 이 머리 스타일이, 머리 좀 기르고 나서. 한 7월 중순쯤에. 아니, 근데 반삭을 왜 했어, 반삭을? 이해가 안 되네, 반삭을 왜 했어?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반삭을 왜 했어요? 반삭을. 왜냐하면 외모에서 뭔가 불쾌감을 줄수 있으면 이 사람을 뽑는 팀장들이 좀 긴가민가할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돼요. 아까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무조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하면 보안업체에서 뽑히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인 경비교육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거. 물론 이게 돈이 들긴 한데 신인 경비교육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 그 부담을 덜 수가 있다는 거. 이미 교육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을 보낼 필요도 없고, 사람을 뽑은 즉시 그 다음날 바로 투입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냥 지원을 하게 되면, 또 경비업체에서 그 신인 경비교육을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또 텀이 생겨요. 그러면 또, 남아있는 근무자들은 또 대근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서로 부담이 크겠죠. 그럼 뽑는 입장에서도 바로 써먹은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보안업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인력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와가지고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인재예요. 근데 신인 경비교육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경비교육을 딴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거. 그리고 외모에서 뭔가 반삭이나 좀 불쾌감을 줄수 있는 그런 외모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 별거 없어요. 보안업체 면접 다 뻔합니다. 카일린도 아실 거예요. 뭐, 대학에서 무슨 전공 하셨네요? 우리 업체에 뭐 굳이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쪽에 아는 사람 있나요? 뭐 이런 내용. 아니면, 집이 거긴데, 출퇴근하기 어때요? 뭐 이런 거. 뭐 우리 업체에 뭐돈 얼마 받는지 알고 지원하셨어요? 교대 근무인데, 교대 근무고 이제 밤샐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뭐 이런 거. 아니요, 뭐 우리 업체는 뭐 알바 말 사람 몇달 일할 사람도 뽑지 않습니다. 오래 이 사람 뽑을 텐데 오래 일할 자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다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대답 똑바로 하면 돼요. 후일폼이 뭐야 도대체? 아, 이거 반삭을 해야 되네.
아니, 반성을 해야 되는 머리네. 여러분 보세요. 호의폼이나 뭔지 몰랐는데 요거야. 아, 반성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 이거. 이 머리를 면접 못 보지, 여러분. 이 머리 어떻게 면접을 봐.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 머리 어떻게 면접을 봐요, 이 머리. 호의폼 치니까 이거 나오네. 이런 머리네. 아니, 반사가 안할 수가 없네, 이거는, 진짜. 아니, 반사가, 아니,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나. 아니, 저 투블럭으로 바꿀 수 있잖아. 투블럭으로. 아니, 투블럭 바꿀 수 있잖아, 이 머리를. 못 바꾸나?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참. 자,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일단 머리 스타일 단정해야 되고 거기서 원하는 답변 대답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뽑혀요. 왜냐? 대부분의 보안업체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그리고 당장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뽑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카일님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다음 달 안에 무조건 취업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카열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들어가면 오랫동안 일하시길 바랄게요. 네. 면접에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한 대답 그대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보통 대답 그렇게 물어보는 게 뻔해요. 당장 일할 수 있냐? 뭐 집이 어디냐? 교대금도 괜찮겠냐? 뭐 이런 대답입니다. 그냥 할수 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한다.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뭐 보안업체에 들어가시더라도 굴하지 마시고 열심히 건강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